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경찰서나 시청 등에서 아니면 뭐 더 좋은, 더 높은 어떤 기관에서요. 잘했다고 표창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일부러 의식적으로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요. 평소에 몸에 배워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요. 오늘 소설은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표창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공씨는 어쩌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익적인 일에 또 남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구박을 받기도 하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구박을 받느냐고요? 그 이유는 감상을 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작품 낭독 전에 작가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경숙 작가는 1994년 벙어리 뻐꾸기라는 작품으로 단편소설 부문에서 순수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등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95년엔 단편소설 상봉 그리고 라는 작품을, 96년엔 단편소설 표창장을, 그리고 단편소설 감시카메라, 존재의 늪, 그림자 더듬기 등을 발표했고, 그리고 장편소설 이별이라 하기엔 이란 작품을 쉴 새 없이 창작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소설은 1996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현경숙 작가의 표창장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표창장 현경숙. 횟집 상가들의 골목과 대로변을 누비던 공씨가 시계를 들여다본다. 7시 28분. 공씨는 들고 있던 양철 쓰레받기와 노란색의 나일론 빗자루를 남도 횟집 뒤편 창고에 집어넣고 시내 쪽으로 젠걸음을 친다. 수고가 많심더. 이따 들어갈 때 우리 집에 들러 식사나 하고 가이소. 자전거 뒤에 야채를 싣고 달리던 남자가 그를 보고 소리친다. 공씨는 그에게 두어 번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는 사거리로 들어선다. 훤히 트인 바다. 산허리를 돌아가며 하얗게 들어박힌 주택들. 넘실대는 물 가장자리로 기다랗게 늘어선 횟집 상가들. 평화롭게 그지없어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풍경이다. 그 안은 차량으로 뒤엉킨 사거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고 사람들은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다. 모범기사 복장의 공씨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준다. 그가 호루라기를 들고 가운데로 들어서자 그제야 실타래처럼 엉켰던 차량들이 슬슬슬 풀려져 나간다. 이런 공씨에게 기사들이 손을 흔들어 보이며 지나친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불어 인사를 하고 가는 행인도 있다. 그러나 그는 좀 모자란 듯 몽탁한 얼굴에 그 어떤 표정도 드러나 있지가 않다. 오직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따름이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차량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등교 행렬도 끊겼다. 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 도로변의 분식집으로 들어간다. 9시가 지나 있다. 칼국수를 시켜놓고 굽은 허리를 펴고 앉은 그는 잡다한 세상살이로부터 해탈한 듯 사뭇 여유가 있어 보인다. 국수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시장기가 묻어나지 않는 태풍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듬직한 자세다. 분식집에서 나온 그는 슈퍼에 들러 변두리의 산마루 중턱에 위치한 쥐 양로원으로 향한다. 햇살이 따사로우나
바람끝은 차갑다. 두터운 옷차림의 노인들은 주머니에 손을 질러놓고 느릿느릿 마당을 거닐거나 화단을 손질하고 있다. 글 안 해도 기다리고 있었지? 대머리 노인이 몇 가닥 되지 않은 흰 머리칼을 날리며 공실을 맞는다. 그도 노인들에게 다가가며 허리를 굽힌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공시처럼 해보겠는데 말이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후회만 남는다고 넋두리처럼 늘어놓던 빗적 마른 노인이 반복한다. 따사로운 햇살은 이곳에도 아지랑이 같은 봄 기운을 들이우고 있다. 공시는 아무런 대꾸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일일이 손을 붙잡으며 몸은 어떤가, 불편한 곳은 없는가, 식사는 잘하고 있는가를 묻고 대머리 노인에게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준다. 이렇게 와주는 것만도 어딘데 매번 이런 걸 들고 오고 그래? 이러지 말래도 그러는구만. 대머리 노인의 눈자위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다.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겠습니다. 무토막처럼 뚝뚝 부러진 말투에서 정감이 묻어난다. 무슨 일 있는가? 예, 좀 가볼 데가 있어서요. 내일 뵙지요. 그럼 편히들 계세요. 공씨는 노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선다. 원 사람도 저렇게 바빠서야. 오지랖이 너무 넓어 탈이야. 돌아서가는 공씨를 보고 노인들이 주고받는다. 부산역으로 온 공씨는 새마을호 대합실과 일반 대합실을 두루 살피고 광장을 돌아다닌다. 부산역 광장은 2층에서 쏟아져 내려와 흩어지는 여행객과 대합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길로 어지럽다. 공씨는 그 틈새를 꼼꼼히 살피고 다닌다. 그러다 뭔가를 찾았는지 우뚝 발길을 멈춘다. 그의 시선은 청바지와 남색 점퍼 차림에 책가방을 들고 오락가락하는 소년에게 쏠린다. 한참을 수상쩍게 바라보던 그가 소년에게 다가간다. 너 집 나온 거 맞지? 단정적으로 대뜸 묻는다. 어디서 왔는데? 김천이에. 불안한 눈빛으로 힐끔거리던 소년이 믿어온 구석이 있었던지 곧장 대꾸를 한다.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돈 벌면서 학교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지? 그렇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돈 버는 일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여긴 나쁜 길로 빠지기가 십상인 곳이거든. 좋은 말로 타이르던 공씨는 지난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 공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 한문만 배워도 될 일을 돈만 퍼들어가는 학교를 더 이상 다녀 무엇에 쓰느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씨는 공부가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공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가 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 금고에서 돈을 빼내 전주로 도망쳐 나왔다. 전주역에서 내리긴 했으나 막상 갈 곳이 없었다. 막막했다. 그러면서도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량과 사람들을 넋을 보고 바라보고 있었다. 남원의 시골과 다르게 차량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다. 그때 3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사내가 다가왔다. 그들은 공백두에게 집이 어디냐, 무엇하러 왔느냐, 갈 곳이 있느냐는 등 꼬치꼬치 캐물었다. 공백두는 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 그때였다. 40대로 보이는 웬 남자가 다가와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따라오지 않고 거기서 뭘 하느냐며 냅다 호통을 쳐대는 것이었다. 졸지에 당한 일이었다. 공백두는 뭐가 뭔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남자는 한 술을 더 떠서 공백두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는 대합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공백두는 책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대합실로 쫓아 들어갔다. 30대의 사내들은 대합실로 사라지는 공백두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빨리 안 오고 무엇해? 대합실로 뛰어들어간 공백두에게 남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호령을 내렸다. 그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기차표를 끊었고 공백두는 영문도 모른 채 개찰구를 빠져나와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다. 막상 기차가 출발하자 그 남자는 언제 그랬더냐 싶게 자애로운 얼굴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리곤 공신은 다시 소년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책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공부를 하기 위한 가출이 분명해 보인다.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관찰력이다. 공신은 소년을 포장마차로 데리고 간다. 그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공씨도 소년이 김밥을 먹는 동안 왜 집을 나왔느냐, 나와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꼬치꼬치 물어본다. 소년의 대답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였다고 그 옛날 자신처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의 말로 설득을 해본다. 다행히 소년은 착해서 공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떠했는가? 남자한테 끌려서 기차를 탔다. 공백두도 남자의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 기차는 공백두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걸 알기라도 한 듯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기차가 남원역에 도착했을 때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백두가 전주로 올라가기 위해 기차를 탔던 그 역에서 말이다. 남원역에서 내리게 된 공백두는 20리길 자신의 집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단한 꾸중이 있을 것으로 각오하고 간 공백두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데리고 온 남자만을 잡아 죽일 것처럼 족쳐댔다. 이놈, 잘 왔다. 어린 것을 꼬여냈겠다. 어린 것이 가지고 나간 돈이 적어 더 뜯어가려고 앞세우고 와? 너 오늘 잘 만났다. 내 놈의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고쳐주마. 아버지는 미처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않고 누나를 불아리며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돈을 훔쳐내게 만든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였다. 공백두의 돈은 1원 하나 축내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차표까지 사서 데리고 온 남자였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참을 쥐고 흔들다가 힘이 붙이니까 머슴들을 시켜 호되게 매질을 하게 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죽도록 몰매를 맞고 쫓겨나게 된 그 남자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죽을 힘을 다해 떠나갔다. 공백두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 일은 공백두의 마음에 두고두고 멍에로 얹히게 되었다. 공씨는 그 옛날 그 남자처럼 도시의 때가 묻지 않은 착하고 순진한 소년을 기차에 태워 돌려보내고 나서야 발길을 돌린다.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석양 속을 거닐며 소년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안동댁은 민우, 민호 두 아들이 쓰던 빈방으로 들어선다. 바다로 떠나고 없는 두 아들의 방은 냉기가 서려 차갑다. 냉기는 마음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든다. 유리창 밖 망망대해 배들이 그림처럼 떠있지만 바라보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지만 그러나 바다는 안동댁의 가슴을 근심으로 일렁이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 두 아들 모두가 선원이 되어 바다로 떠나고서부터다. 안동댁은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상장 두루마리를 펼쳐든다. 둘째가 표창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화가 나서 팽개쳐버린 이후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던 표창장이다. 모범 표창장 공민우? 위 사람은 선원들 가운데서 품행이 방자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상장 남발하기는 배안도 마찬가지인가 보군. 안동댁은 상장 두루마리를 다시금 휙 집어던져버린다. 기뻐해 줘야 될 아들의 상장을 보자니 가슴에서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이런 것까지 부전자전이야. 우야, 손님이 찾아오셨대. 안동댁이 화를 끓이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밖에서 걸걸대는 음성으로 소리친다. 안동댁은 끓어오른 부활을 상추쌈 삼키듯 하며 밖을 나선다. 공백두씨 계십니까? 헌칠한 키에 회색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면서 묻는다. 지금 안 계십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안동댁은 말쑥한 차림의 남자를 훑어보면서 묻는다. 그래예? 그렇다 카모 어이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들어온 사람이 되나서 언제 들어올지 그건 우리도 모르죠. 그래예? 그렇다 카모 다시 들리지예? 안동댁의 안색이 좋지 않다. 꼬락서니를 보니 또 그놈의 종이댁인가 뭔가 못 줘서 안달을 내고 있는 꼬락서니로군. 그런 걸 못 줘서 안달을 내고 다닌 인간들은 도대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저런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작자한테 월급을 주니 돈이 썩어 났는갑다. 안동댁은 돌아서는 남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궁시렁댄다. 상장을 받기 전에 1차적으로 직원인가 뭔가가 다녀간 걸 수없이 보아온 터였다. 남자가 돌아간 지 30분쯤 후 공씨가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왔다. 그놈의 종이댁이 못 줘서 안달난 데가 이곳에도 있나 봅디다. 안동댁이 밥상을 들이밀면서 퉁퉁댄다. 그놈의 종이댁이 한 번만 더 받아왔단 봐라. 박박 찢어버리고 말 거니까. 공씨는 들은 채도 않고 수저질만 한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공씨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자 안동댁은 밥상을 채가듯이 들고 나가면서 기어이 한마디를 쏘아붙인다. 툭툭 차듯이 나가는 치맛자락 펄럭임에서 서리빨이 돋는다. 공씨는 그런 아내의 거동을 멀거니 바라보다 서둘러 몸을 일으킨다. 계십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무 대문 위로 껑충 솟아오른 안경 낀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벌겋게 드러나 있다. 남자의 목소리에 주인 할머니가 먼저 대문께로 나간다. 아까 왔던 사람 아인교? 대문 위로 솟아오른 사내의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아는 체를 한다. 공시로서는 본 일이 없는 남자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좀 나와보소. 공시 찾는 양반이라 예. 공시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하면서 다가간다. 혹시나 해가 다시 와본 긴데 마침 들어오셨네 예. 지는 시청에서 나왔는데 예. 시장님께서 공선생님을 좀 보자십니다. 내일 시청으로 나와주셔야 계십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보나 마나 그놈의 종이댁인가 뭔가 주자는 수작이지 뭐겠어요? 우리 집엔 그거 아니라도 도배를 하고도 남을 만큼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주라고 하세요. 공씨는 그제야 아내의 불만을 알아차리게 된다. 어쨌든 간에 내일 시장실로 오셔야 됩니다. 시청 직원은 공씨와 안동댁을 번갈아 보다 머리를 갸웃하며 돌아선다. 시청 직원을 돌려보낸 공씨가 밖을 나선다.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밖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공씨는 집 아래 가파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디뎌 내려간다. 자칫 잘못 딛다간 백여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 일이다. 느닷없는 바람이 치올려 불어닥친다. 공씨는 계단에 주저앉아 세찬 바람이 가셔지기를 기다린다. 바람의 기세가 누그러지고서야 다시 계단을 내려밟는다. 횟집 마을은 그야말로 불야성이다. 공씨는 그 불야성을 뒤로 하고 컴컴한 혈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혈종대는 낭떠러지로서 통제구역이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공포가 사람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한 공씨는 어둠 속을 샅샅이 뒤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돌아본 공씨는 밤이 이슥해서야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돌아선다.
시청 직원이 이틀 동안이나 공 씨의 집을 들락거린 일을 알고 횟집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산 시장실엔 가출했던 학생 부모로부터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편지가 왔다고 하고 양로원으로부터도 상을 줘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고 송도 주민과 기사들에게서는 모범 시민 표창 추천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 가 시장님께서 조사를 해보라고 안 했는겨. 그래 뵙자고 하신기라요. 그러나 정작 공 씨는 시청 직원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의 상이든 아내의 말처럼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종이 쪽지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그 네모난 종이 쪽지를 마구 남발했다. 아내의 말 맞다나 상장을 남발하지 못해서 안달들을 내고 있으니 공시로서도 달갑지가 않은 것이다. 난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나 주라고 하세요. 공시의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케 했는가? 대통령상을 주려는데도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횟집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공 씨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달갑지 않은 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았다.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상을 받고 오찬에 참석할 것이며 텔레비전에도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게 부러운 횟집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마을의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등 저마다 한마디씩을 해댄다. 그러나 안동댁은 이 기회에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자신의 한을 풀어놓아버리라 마음먹는다. 그로 인해 횟집 사람들이 건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공 씨는 입고 갈 옷과 여비를 마련해 주기로 한 횟집 사람들의 성의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안동댁은 남편 몰래 공 씨의 헌 양복을 내다 주어 횟집 사람들로 하여금 맞추게 했고 자신은 직접 한복집으로 가서 몸에 맞게 맞췄다. 횟집 마을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해줬으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안동댁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오늘 밤에도 나갔다 그 말이가. 송도 횟집 여자들이 서울로 떠나는 공 씨 내외의 옷을 찾아가지고 몰려들어왔다. 내일 새벽에 올라갈 양반이 오늘도 이래 늦게까지 돌아다니니 참말로 못 말리는 양반이다구마. 남해 횟집 여자의 볼멘소리다. 눈을 좀 붙여야 될 낀데. 그러기나 말이다.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 안동댁이나 퍼뜩 입어보거라. 송도 횟집 여자가 분홍 보자기에 쌓인 보퉁이와 양복 상자를 안동댁 앞으로 디밀면서 재촉한다. 공식권은 옷으로 제가 했으니까네 틀림은 없을 기다. 안동댁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던 송도 횟집 여자가 덧붙인다. 안동댁의 양복 상자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분홍 보자기의 매듭을 푼다. 보자기 안엔 은색 바탕에 자줏빛 반 호장을 두른 한복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다. 순간 고운 빛깔의 한복을 바라보는 안동댁의 표정이 밝아진다. 퍼뜩 안 입고 뭐하노? 입어보소. 안동댁은 여자들을 향해 수줍게 배시시 웃어 보이고는 입고 있던 빛바랜 자주색 스웨터와 밤색 주름치마를 벗어내리고 치마말을 가슴에 동여맨다. 그 위에 저고리도 꿰어입는다. 저래 고운걸. 늙은이가 색시가 되삐렸네. 옷만 좋으면 뭘하노. 머리가 영 아이다 아이가. 미장원에 가 손질을 헤어갔다. 글타. 여자들이 그 말에 안동댁이 거울을 들여다본다. 안동댁의 눈에도 머리가 틀렸다 싶다. 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남원에서 전주로 이사 나올 때 비녀를 빼낸 이후 지금껏 생머리를 틀어올려 핀을 꽂고 지내왔다. 이사는 해왔는데 무엇을 해가며 살아가야 할지 생계가 막막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장사를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며 선뜻 나서주었다. 그는 말재간이 좋은 데다 인정이 넘쳐 흘러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려울 땐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줘도 큰 힘이 되는 법이죠. 너무나 고마운 말이었다. 그리고는
장사할 가게짜리까지 알아봐다 주었다. 남편은 그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가 돼버려 건어물 가게 인수받는 일 모두를 그 사람한테 맡겨버렸다. 논밭 정리하여 집 사고 남은 돈까지도. 그러나 박씨는 다음 날로 맡긴 돈과 함께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데 횟집 여자들이 성화를 댄다. 머리만 손질하며 이쁘겄다. 안동댁은 여자들의 말에 끌려 미정원에서 올림머리를 했다. 새마을호로 서울에 올라온 공씨와 안동댁은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내무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공씨와 안동댁이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의 출발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상을 받는 당사자만 들어가게 된다며 공씨만을 차에 태우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복에 무슨 청와대야? 어처구니가 없어진 안동댁은 종합청사를 빠져나가는 내무부 장관의 까만 승용차를 바라보며 투덜댔다. 대통령을 만나면 쌓인 한을 풀어버리라 마음먹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자신의 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들려주고도 싶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같이 올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올라오니 당사자만 데리고 가버리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대통령이 사람을 놀려? 내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거요? 등 떠밀려 올라왔지. 마지못해 올라와 준 사람 떼어놓고 가버리는 건 무슨 경우래요? 엄연히 초청받고 올라온 사람을. 약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먼. 안 되겠어요. 나 혼자라도 들어가 봐야지. 이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어요. 날 청와대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줘요. 안동댁이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앞장을 서라고 재우친다.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간단 말인교? 청와대가 누구네 집 집인 줄 아십니까? 그러고 아무나 들여보내 주기나 한답니까?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 경복궁에서 기다리기나 하입시다. 청와대에서 나오시면 곧장 그리로 오실 깁니다. 안동댁의 마음을 알 까닭이 없는 시청 직원은 무식한 소리 말라는 식으로 쏘아붙인다. 시청 직원의 그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안동댁은 울그락 불그락 붉어진 얼굴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럼 날 서울역으로 데려다 줘요. 무엇하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기를. 심사가 뒤틀린 안동댁이 계속해서 부하를 터뜨린다. 아주머니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도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았는기라요. 비쩍 마른 데다 까만 테의 안경을 걸친 시청 직원이 화가 났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인다. 안동댁은 순간 쇠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듯 머리가 핑그르르 돌면서 몸이 휘청한다. 와 이러십니까? 너무 서분하게 생각 마이소. 아저씨가 상 받는 일을 거부하니까네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던 기라요. 사람들은 난리고 아저씨는 안 받아들일락 하고 어이합니까? 오죽했으면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다 쓰셨겠습니까? 그래 된 기라요. 그래가 상을 받게 된 거니까 이해하이소. 그러고 먼저 가시고 싶으시면 마 그래 하이소. 서울역까지 지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원은 안동댁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질렀다.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도 가슴이 터질 지경인데 예사로울 것이 없다는 투로 빈정대는 시청 직원의 태도가 더 부하를 돋군 것이다. 그렇다고 시청 직원한테 화풀이를 해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홧김에 서울역으로 가기는 했다. 하지만 열차표가 매진되고 없었다. 올라올 때 예매한 6시 새마을호로 셋이서 함께 내려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게 되었다. 시청 직원을 따라 다시금 경복궁으로 되돌려야 하는 안동댁의 발걸음이 천근 만근으로 무거웠다. 3월의 이른 봄은 눈이 시리도록 화창하다.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선 안동댁은 옥색 공단 한복의 부스럭거림마저도 신경에 거슬린다. 생각할수록 따돌려진 사실을 모른 채 부푼 가슴으로 올라온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다. 터져 나오려는 분통을 가까스로 드밀면서 시청 직원의 뒤를 따라 오게 된 경복궁. 난생 처음으로 와본 곳이지만 유물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시청 직원만 아니라면 아무데서나 퍼둬버리고 앉아 실컷 울고만 싶다. 바람은 칼끝처럼 매서웠다. 오랜 시간 시청 직원과 함께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치미는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전혀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경복궁 앞 중국집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새벽엔 마음이 들떠서 밥이 먹히지 않았고 열차로 올라오면서는 행여 옷이 더럽혀질까봐 음료수도 마시지 못했다. 저기 오십니다. 시청 직원이 먼저 보고 손을 흔든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겨드랑이에 끼고 고불고불 다가오고 있다. 정작 시골에 있을 때는 꼿꼿하던 허리가 도시로 나와 허구한 날 길바닥을 쓸면서 줍고 다니는 바람에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말았다. 안동댁은 고불거리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자니 처음으로 측은지심이 인다. 그래,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청 직원의 말에 공씨는 묵묵부답으로 벤치에 앉는다. 아저씨, 참말로 출세하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그래, 대통령께서 뭘 하십니까? 칭찬 많이 하시지에? 시청 직원이 달뜬 표정으로 묻는다. 집도 없이 새 집에 산다고 들었다면서 아파트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래, 지금으로 만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내무부 장관님이 내 무릎을 쿡쿡 찌르시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말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는 게 그만 그러질 못했어요. 공씨가 눈꺼풀을 끔뻑거리면서 시청 직원에게 털어놓는다. 공씨의 말을 듣던 시청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인왕산을 멀거니 쳐다보곤 한숨을 내어쉰다.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답이라고 해요? 우리 처지에 만족이라니. 우리한테 뭐가 있어 만족이에요? 집이 있어요.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요. 게다가 당신은 길바닥이나 쓸고 다니는 처지 아니에요? 월급이나 받아요? 그런데 만족하다고요? 맙소사. 이래서 내가 따라 들어가야 했던 건데. 으이구. 측은했던 마음도 잠깐. 지금까지 울분을 가까스로 참고 있던 안동댁은 남편의 그 말에 분통이 터지고야 만다. 그건 아주머니 말씀이 맞네, 예. 내무부 장관께서는 가만 계시면 대통령께서 아파트 한 채 주라고 지시를 내리실 긴데 와 필요 없는 소리를 해가 상통을 깨트리나 그기지에. 정말 아저씨가 말씀을 잘못하셨다 아닙니까? 아저씨도 참. 가만 계셨으면 아파트 한 채 받으실 긴데 괜한 말을 해가. 시청 직원은 마치 자기가 받을 아파트를 놓친 것만큼이나 아쉬워한다. 마, 잘못은 지한테 있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귀뜸을 해드렸어야 하는 긴데. 그런 말이 나올 줄 어야 알기나 했습니까? 생각을 못 했다 아닙니까? 지도 맴이 이래 아픈데. 시청 직원은 애통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자신의 무릎을 툭툭 쳐댄다. 괜찮아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무엇하러 받아요, 그걸? 저렇다니까. 그래, 자기 생각만 해? 식구들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안동댁은 얼굴 표정을 있는 대로 일그러뜨리면서 신음처럼 울부짖는다. 마음 같아선 한바탕 퍼부어대고 싶지만 장소가 장소일이 많지 꾹꾹 눌러 참기는 하는데 여간 괴로운 노릇이 아니다. 어디 집에 가서 보자는 심정으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안동댁은 한일자로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횟집 동네 사람들은 그때까지 공씨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동댁과 공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환호성과 함께 우레같은 박수를 쳐주었다. 안동댁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생각했다. 오늘 청와대에 못 들어간 일을 포함해서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감내했던 고생을 몽땅 털어놓아버리라고. 잘됐네요. 모두들 모여있으니. 무슨 중대 발표를 기대하듯 사람들의 시선이 안동댁에게로 쏠린다. 청와대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들이다. 대통령께서 아파트 한 채 주시겠다는 걸 이 양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네요. 지금으로 만족하다고 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지에 지금으로 만족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고요. 집이 내 집이어서 만족이랍니까?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서 만족이랍니까? 결혼을 시켜놔서 만족이랍니까? 돈이 있어 만족이랍니까? 먹는지 굶는지 입는지 벗는지 식구들은 내박쳐 놓은 채 남들만 거두며 살아온 처지에 말이에요. 가장이 그러고 다니니 자식을 가르칠 수가 있나? 제대로 먹여 살리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 그런다고 불만스러워하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모두들 계시니까 어디 말씀들을 해보시라고요. 안동댁은 얼굴이 파리해져서 열변을 토했고 공씨는 엉거주춤 선 자세로 머리만 숙이고 있을 뿐이다. 공씨 내외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횟집 마을 사람들은 안동댁의 말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분위기가 숙연하다. 당신이야 미친 짓 하고 다닌 대가로 상장을 수없이 받아대니까 그곳으로 만족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고생한 애들이나 나는 도대체 뭐요? 그놈의 상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게요? 식구들 고생시키면서 쌓아놓는 재미요? 그런 것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남의 것 못 둘러먹어 야단인 세상에 대통령이 주겠다는 것까지 거절해버려요? 대통령이 주면 자기 것으로 주나요? 그리고 난 오늘 청와대도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내무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이 양반만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안동댁은 입 가장자리에 거품을 물어가며 열변을 토해댄다. 공씨가 참말로 잘못했구만. 듣고 보니 그렇네 얘. 가만 계시지 와 그랬는겨. 게다가 청와대도 못 들어가기도 했으니 얼마나 서분했겠노. 그러게나 말이다. 그러하고 대통령이 주는 거는 받았으면 좋을 긴데 좋은 일도 좋지만 식구들 고생은 안 시켜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아쉬워하며 한마디씩 해댄다. 몸성하면 됐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깟 재산이 무슨 소용이라고요? 잠자코 있던 공씨가 불쑥 한마디를 던진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바뀌어 될 아파트까지 놓쳐버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판에 공씨의 그 같은 말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 당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돈을 왜 자식들한테는 벌어오라며 이 먼 타지까지 데리고 와서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벌어보낸 돈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파도와 싸워가며 벌어들인 자식들의 피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까지 축내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런 돈까지 축내면서 재산이 필요 없다고? 이 양반아, 하늘이 내려다보고 웃어요, 하늘이. 양로원을 들여다본다. 가출 소년 소녀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다 해서 자식들의 월급까지 경비로 쓰고 있는 것에 안동댁이 있는 대로 분통을 터뜨린다. 원수가 따로 없어요. 가장이라고 먹여 살리기를 했나? 자식들 가르치기를 했나? 전주로 이사온 이래 허구한 날 저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살 수가 있어야지요. 할 수 없이 내가 하숙을 치르고 애들은 얼음과자 장사, 신문팔이로 이날 이때까지 고생한 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안동댁의 말에 이해가 간다는 듯 횟집 마을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 들어준 뒤 자리를 뜬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안동댁의 분풀이는 그칠 줄을 모른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막상 죽어봐요. 누가 당신 죽었다고 외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있나? 다 소용없는 짓이고 말고. 아버님은 남한테 욕은 먹었을 망정 식구들 고생은 안 시켰잖아요. 그런 아버님을 반만 닮아서 봐. 식구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나. 안동댁은 허탈스러운 감정을 가누지 못해 그때까지 버텨선 몸을 털썩 부리듯이 마루로 주저앉고 만다. 아버지는 왜들 먹여? 공씨가 부릅뜬 눈으로 안동댁을 노려본다. 깊이 내린 뿌리처럼 아버지의 지독한 평판은 그만한 세월과 함께 인근 마을에까지 골박혀 있었다. 소작인들이나 머슴들한테 인색했던 것은 물론 마을의 일이라면 가난한 사람들만큼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모은 재산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자 억압에서 풀려난 망아지처럼 형인 노름과 계집질로 몽땅 탕진을 해버렸다. 공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아오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렸음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자신을 희생시키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출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오히려 도둑놈으로 몰려 몰매만 맞고 반죽음 상태가 되어 쫓겨난 그 남자를 생각해서도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돈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공씨가 격하게 쏘아붙인다. 그래요. 그걸 몰라 여태까지 딴짓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한테까지 못할 일을 시키지는 말았어야지. 자식들이 보낸 돈까지 뿌리고 다니니 당신 같은 애비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당신처럼 애비 노릇 못할 바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요. 차라리 없으면 우리들이 이 고생은 안 하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안동댁의 푸념을 멍청히 듣고 있던 공씨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들어오지를 말어. 안동댁은 밖으로 나가는 공씨의 뒤통수에 대고 거세게 쏘아붙인다.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간 공씨는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참말로 별일이지.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걸은 날이 없었는데 어찌 된 일이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계실 때는 모르겠더마. 안 계시니까네 동네가 와 이리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가 동네가 더러워 볼 수가 없는 기라. 그러고 말이다. 등대횟집 언나가 차에 치이고 어젯밤엔 처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카더라. 한동안 잠잠하더마. 공씨가 있었으며 와 이런 일이 일어났을꼬. 그러고 사거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기라. 모두 이래 한숨만 짓고 있을 일이가.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안동댁보다도 횟집 사람들이 더 공씨를 걱정하고 나섰다. 닷새가 지나도 공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마 돌아오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당분간이라도 그 짓 하는 거 눈으로 안 보니까 속만 편하구먼. 홧김에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댄 안동댁이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안동댁은 혹시나 하고 횟집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나 공씨에 대한 소식은 아무데도 없었다. 안동댁은 허탕을 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고 만다. 오늘 하루 오르내리기를 벌써 네 번째.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이제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다. 안동댁은 계단에 퍼덕거리고 앉아 부은 다리를 주무른다. 살포시 치부는 바닷바람이 다소나마 피로감을 씻겨주는 느낌이다. 저만큼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말이 없고 텅 빈 해수욕장과 확 트인 바다가 휑한 모습으로 다가든다. 바다는 또 막바지 빛을 사르는 태양을 마주보며 준엄하게 밤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야? 바다로 떠난 두 아들 걱정에 근심 끊일 날이 없던 안동댁은
이젠 남편까지 걱정해야 했다. 공 씨가 지금처럼 오래도록 집을 비운 일은 없었다. 혹 무슨 사고라도? 아니야, 사고는 무슨. 내가 모진 소리를 해대니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그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지. 제 버릇 개주겠나?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낫지. 그렇게 몰아붙여보지만 어느새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지는 마음이다. 그래도 부부라고. 안동댁은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계단을 오른다. 일주일이 되어오지만 공시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텅 비어있는 집이 그나마 더 넓게만 느껴져 쓸쓸하다. 또 남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에 안동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고. 지금까지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들만 보살핀다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었다. 안동댁은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쑤셔박혀 있던 단스 옆 파란색의 상장 케이스를 꺼내 뚜껑을 걷어올린다. 대통령 하사품인 시계와 금일봉 봉투가 들어있다. 그것들은 남편의 체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고 또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에 안동댁 자신이 흠칫 놀라고 만다. 벽지로도 쓰지 못할 종이댁이라고 구박한 지가 엊그젠데 이처럼 다르게 보이니 참 별일이구먼. 그러면서 안동댁은 전에 받아 넣어둔 상장들에도 생각이 미친다. 다락에서 라면 박스를 꺼낸다. 애물단지로만 여겼을 뿐 손대본 일이 없는 박스다. 그런데도 손길이 닿았던 것처럼 먼지가 앉아있지 않다. 아마도 남편이 수시로 들여다보았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박스 입구를 열어젖힌다. 박스 안에는 전주에서 살 때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차곡차곡 들어있다. 받아올 때마다 불화를 일으켰던 종이 쪽지들인 것이다. 지금에서야 이것들이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남편이 피땀 흘린 노력이 대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노력 가지고 돈을 벌었더라면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도 남았지. 새 집으로 전전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 안동댁은 넋두리처럼 중얼거려 보고는 박스를 거꾸로 엎어 쏟는다. 상장이 너무 많아 손으로 드러낼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상장들 말고 3단으로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진다. 이 안에까지 상장이 들었나? 안동댁은 누런 봉투를 거꾸로 들고 털어낸다. 웬 도장에 통장이 떨어진다. 웬 통장이람? 지금까지 통장이라고는 가져본 일이 없었다. 안동댁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통장을 집어들고 들여다본다. 주택은행의 청약저축통장 거표지를 들추자 안정희라는 이름이 나온다. 안정희. 안동댁은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비명이 터져나온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안동댁은 떨리는 손끝으로 표지를 넘긴다.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찬 숫자들을 보고서야 기절을 할 것처럼 놀래지고만 안동댁. 한 번도 찾은 일이 없는 5만원씩의 숫자가 숨 막히도록 가득 채워져 있다. 숫자를 헤아려 보는데 23번이다. 23번이라면 전주에서 이사 온 지 2년이 되어오는 달과 맞물린다. 그렇다면 부산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이미 통장을 만든 게 된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동댁은 믿어져지지가 않아 몇 번이고 통장을 만든 연도와 날짜를 확인해 본다. 그것도 미심쩍어 통장을 만든 은행도 확인해 본다. 전주 서노송동 주택은행 지점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곳은 부산 송도 주택은행 지점이다. 몇 번을 확인해 보아도 자신의 통장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꼬박꼬박 들어간 돈도 틀림이 없다. 이 영감탱이가? 안동댁은 눈물이 핑글 돌면서 가슴까지 미어지려고 한다. 벌어온 돈까지 축을 내던 남편이고
재산이 필요 없다던 남편이다. 그런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니. 엉뚱한 짓만 해서 속마저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다니. 그 마음을 생각하자 가슴이 뭉클해진다. 안동댁은 그런 사람이 종족을 감출 건 뭐냐면서 푸념을 늘어놓다가 한 생각이 퍼뜩 떠오른다. 그래,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누? 안동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짚어나간다. 시어머니 제사가 모레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남편 없어진 일로만 정신없이 허둥대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의 제사를 잊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에 있든 시어머니의 제사에 참석할 것이었다. 죽지 않았으면.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탕진하고 남원으로 나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이지만 그 형이 지내는 부모님의 제사에 빠진 일이 없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공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게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테니 잘하고 있다 라고 공씨의 편을 들어주는 쪽하고, 무슨 소리? 아무리 바깥에서 남들에게만 잘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무의도식하듯이 사는 사람을 어떤 가족이 좋아할까 하는 비난하는 쪽.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쪽 다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한쪽 편을 들었다가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편이 다 이해가 너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공 씨의 그 타협 없는 생활 방식엔 좀 불만이긴 합니다. 아니, 집안에 돈도 적당히 벌어다 주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어디 못 쓰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누가 잡아가기라도 하는 건가요? 주구장창 동네 일에만 전념하면이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신의 집에 돈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쌀이라도 갖다주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 돈 버는 일과 적당하게 분배를 하면서 하면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동네에도 좋은 일이 될 텐데 말입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초반에 저는 안동댁이 공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읽어가다 보니 또 한편 안동댁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가 또 나중엔 공씨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웃기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한 소리 듣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공씨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이건 작가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작가님, 공씨는 별탈 없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안동댁을 보니까 제 마음도 왠지 봄눈 녹듯이 좋아졌습니다. 안동댁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젠 표창장을 받아와도 화내진 않겠죠?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아파트 한 채 줄까 할 때 그냥 럽죽 받아버리지. 참,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좀 속물이죠? 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표창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